31번째 용산구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 자리인데, 민선 8기 반환점이 지난 올해는 용산구 역점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 발표에 무게감이 실렸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800여 명의 용산구민이 모인 용산구청 대극장. 무대에 오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요 사업에 대한 브리핑으로 기념사를 시작합니다. 글로벌 융복합 중심이 될 국제업무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조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한 용산전자상가 개발도 구역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이 2주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한남 2, 4, 5구역을 비롯한 용산구 전역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도 순항 중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 다소 미진했던 구정 운영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뜻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 시설 조성도 내걸었습니다. 거들개 문화공원 내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고 효창공원 어린이 생태 놀이공원과 삼각 지역 인근 220면 규모의 주차장의 연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체육 활동 시설을 마련하고 앤티 가구 거리와 먹자 골목 등 골목 상권 활성화도 내걸었습니다. 특히 용산에서 안전과 관련한 이슈가 화두였던 만큼 안전을 모든 사업의 근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안전은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우리 용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능형 CCTV는 계속해서 확충해서 인파사고나 범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민선 8기 후반기 용산구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탭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제 업무지구 개발, 철도 지하와 용산공원 조성 등의 대규모 사업들은 용산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용산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용산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용산의 가치와 대외적 위상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서로를 향한 응원과 격려로 더욱 발전하는 용산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한편 용산 구민의 날 행사는 용산구가 처음 생긴 1946년 10월 18일을 기념하는 날로 1994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우입니다.